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기네 TV입니다. 제 딸아이가 대학교 3학년인데요.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습니다. 영문학과를 다녀서 그런지 영어 과외 아르바이트를 쏠쏠하니 꽤 하고 있어요. 본인의 용돈은 본인이 잘 벌어서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에는 이 녀석이 엄마 아빠 저기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이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왜? 그랬더니 엄마 내가 짜장면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가서 탕수육도 하나 시키고 우리 뭐 짜장면도 하나씩 먹고 이러고 났더니 정말로 자기가 카운터로 딱 가서 계산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와 우리 딸내미한테 밥을 얻어 먹었네 오늘 기쁜 날이네 이러면서 제가 물어봤죠. 아이한테 돈 아깝지 않았어? 그랬더니 아니요 안 아까워요. 엄마 아빠 사드리는데 왜 아까워요? 하면서 어떤 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은 엄마 아빠랑 같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 들 때가 되게 많은 걸요. 엄마, 딸내미가 아빠한테 돼지갈비 사준 것도 말해줘. 저 지금 자기가 한번또 아빠 제가 없을 때요 어느 날 아빠랑 둘이서 가서 밥을 먹으면서 돼지갈비를 먹었는데 본인이 딸내미가 돈을 냈대요. 지금 그거 자랑하는 거네요. 네. 그런데 제가 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. 한번. 딸아이는 저렇게 엄마 아빠한테 뭘 사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고 이런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흐뭇하지 뭐예요. 그래서 아들아이는 어떨까 싶어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들 녀석은 글쎄요. 아들 녀석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. 응? 맛있는 거 먹는데, 먹는 거 바쁜데 왜 엄마 아빠가 왜 생각이 나요? 이렇게 말하지 뭐예요. 물론 여러분들 아드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희 아들 녀석은 글쎄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네, 나쁜 놈 그랬거든요. 그랬더니 아들이 아예 하는 말이 아니 엄마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. 딴 생각하면 안 돼요.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너 잘났다 이러고 말았거든요. 예, 그런데요. 살면서 저는 생각을 많이 바꾸기로 했습니다. 예전에는 저도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게 있으면 아이들 먼저 혹은 남편 먼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얼마부터인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요. 그 다음에 남편에게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바꿨습니다. 뭐든지 생기고 좋은 거 생기면 남편, 아들, 아이들만 챙기다 보면요. 나는 내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탁! 생각의 전환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자주 해요. 사과가 정말 맛있고 예쁘게 생긴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조금 덜 맛있고 좀 못생겼어. 그러면 내가 어떤 거 먹을 거야? 하고 물어봐요. 그러면 친구들이 글쎄 애들한테 좋은 거 줘야 되지 않나 이러잖아요. 그러면 저는 아니 좋은 거 내가 먹어야지. 왜냐하면 걔네들은 앞으로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고 좋은 세상에서 살 거니까. 그래서 좋은 거가 내가 먼저고 그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좋은 세상에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많이 먹고 더 좋은 세상을 많이 볼거 아니야.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내가 먼저 먹는 거야. 그리고 내가 건강해야 돼.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나의 행복한 기운이 아이들한테 가는 거거든. 전 이렇게 말하거든요. 여러분, 제 생각이 어때요? 저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. 요즘 세상에는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은 조금 불쌍한 것 같기도 해요. 왜 세상이 너무 바뀌어서 전부 다딸 위주고 딸이 있는 집이 조금 더 웃음이 많고요. 좀더 행복하잖아요. 그래서 요즘은 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아들한테 집을 만약에 사줬잖아요. 그러면 아들이 결혼할 때 집을 사줬지만 내가 사줬지만 아들 집은 아들 집이 아니고 며느리 집이래요. 명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제가 아들 집에 갈때 지켜야 될 규칙이 10가지가 있는데요. 다 외울 수 있어요. 그거 말씀드릴게요. 아들 집에 갈 때는 첫째, 꼭 전화를 해서 며느리한테 나 가도 되겠니? 하고 예약을 해야 된대요. 둘째, 갈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꼭 뭐라고요?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. 뭐든지 사가지고 가라. 그 다음에 셋째, 며느리 집에 간 거잖아요. 아들 집이 아니고 며느리 집. 며느리 집에 가서 이방저방 두리번 구석구석 쳐다보면 안 된다. 그저 그냥 앉아있던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다 와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넷째지요. 넷째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뭐가 있니 없니 지저분하니 이런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그 다음에 뭐 음식을 차려주면은
어떻게 해야 돼요? 그냥 먹는 게 아니고, 아유, 맛있다, 얘, 너 사주려고 애썼다, 고생했다, 야, 맛있다, 이러면서 먹어야 된대요. 몇 번째가 잊어버렸어요. 그냥 할게요. 또 있어요. 아들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된대요. 그저 그냥 소 닦고듯이, 그냥 남보듯이,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쳐다봐야 된대요. 아들을 쳐다볼 때. 그렇지 않으면 며느리가 시기한다네요. 아, 10개가 다안 되나?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. 그 다음에 또 나올 때는 그냥 나와야 되나요? 아니요. 며느리한테 아가 고생했다. 내가 와서 네가 힘들었지?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착하다. 이러면서 나와야 된대요. 세상이 이렇게 변했답니다. 네, 제가 뭐 그냥 두서없이 며느리 또제아제 딸내미 얘기하다가 아들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요. 요즘 유행하는 어떤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.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에 너무 웃겼는데 요즘은 그 노래를 몇 번씩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되게 마음에 공감이 가는 노래가 있습니다. 오, 제목이 우리끼리라는 제목인데요. 제가 불러볼게요. 여러분 들어보세요. 아들은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. 사돈의 사위 며느리 남편. 아들은 이렇고요. 또 있어요. 딸도 그렇대요. 딸도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야. 사돈의 며느리 사위의 아내. 짜자잔짠. 이제는 우리끼리 사랑하며 살아요.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아요. 가사가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기도 하지만요. 요즘 세상에 굉장히 공감 가는 내용입니다. 우리가 자식한테 연연하고 살게 아니고요. 결혼해서 나가면 그저 그냥 손님이려니 생각하면 마음이 그나마 편안할 것 같아요. 자녀분들이 자꾸 찾아와 주면 되게 고마운 건데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언제 올 거니, 언제 올 거니,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아니라도 우리끼리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우리끼리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서요. 자식한테 의존하지 않는 그렇게 독립할 수 있는 스스로 혼자 즐기면서 생활할 수 있는 노후의 생활을 만들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도 두서없이 이말 정말 떠들었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